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1부 북한 전통민요 뿌리를 찾아서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요즘 남북이 다시 만나는 정겨운 모습 보셨죠? 그 만남의 기쁨을 함께하면서 제 귓가에 노래 한 구절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그 노래는 반갑기도 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 남북 사회협력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곁에 정겹게 들렸던 북한 가수의 노래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다시 들어도 그야말로 반갑고 정겹습니다. 그런데 이 반갑습니다 노래가 한동안 우리 곁에서 멀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그 노래의 뒤를 이어서 이번엔 북한 가수들이 부른 민요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정서를 그 무엇보다 진하게 간직하고 있는 민요가 북한 가수들 목소리로 들려오는데요. 우리는 북한 가수들 민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북한 전통 민요의 뿌리는 무엇이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남북이 민요로 하나 되는 그날은 과연 올 것인지 북한 서도 민요 기나리에 조개는 잡아 젖절이고 가는 님 잡아 정들이자 했습니다. 이 남북이 민요마저 영영 멀어져가는 남남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밀양아리랑처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렇게 노래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상봉잔치하는 그날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특집방송은 KBS 라디오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가수와 배우들이 부른 북한 민요 전곡 여러 편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편에 걸쳐 전해드릴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1부 북한 전통 민요 뿌리를 찾아서. 자, 먼저 북한 가수들이 부른 민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함경도 민요 신고산 타령 북한 가수들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농장 마을 처녀
신경도 미녀 신고산 타령 들어봤습니다. 약간 놀랍기도 하고 또 새롭다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여기서 북한 민요의 뿌리와 원형을 찾아보고 오늘의 북한 민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나야 할지 이 분야 전문가 두 분과 명창 한 분 모시고 소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국민 소리꾼 김영림 명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정혜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작곡가면서 이 팔도 민요 연구 그리고 또 북한 민요 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또 강의하고 계시는 김정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금 들어보신 북한 가수가 부른 전통 민요 신고산 타령 다 같이 들어보셨는데 먼저 우리 김영림 선생님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또 소리꾼이니까 또 들어보신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워낙이 네. 처음부터 제 목소리가 아 김영림 약간 허스키하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는 그런 창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지금 소리를 들으면서 아, 어떻게 이런 예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혀 전통적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소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요. 정말 들어보면은 우리의 창법은 찾아볼 수 없고 이게 어느쯤인가에 좀 변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뭐 맑고 고운 소리이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또 정서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가사나 이런 데서 네. 우리 것을 좀 찾을 수가 있다고 보겠고요. 네. 어쨌든 민요는 민요 가락이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 또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아쉬운 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정혜천 교수님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예, 굉장히 맑고 경쾌한 우리 북한식 창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또 반주도 우리가 전통의 국악 반주단 형태보다는 또 서양 악단을 많이 활용한 네. 것 볼 수가 있지요. 이제 그런 반면에 곡조는 우리 전통 곡조이고 장단 또한 우리 장단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역시 창법은 우리 김영림 선생님 말씀처럼 엄청 다르다. 네. 김영림 선생님이 소리하시면은 신고산 타령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뭐 예. 그냥 이 통송목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말하는 대로. 근데 이분들은 발성법 자체가 서양화 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네. 어랑 어랑 어허이야 어허이야 도이야 내 사랑아 훨씬 이렇게 가겠죠. 야, 좋습니다. 예. 진짜 구수하다 하는 느낌이 절로 들고요.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런데 예전에 김영림 선생님이 이 소리를 보고 북한 쪽에 가수가 뭐라고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훌륭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이게 방송이라서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은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아, 저 김영림 선생은 목소리가 약간 좀 썩은 목소리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아 그때 이제 많이 좀 재밌게 웃었었죠. 네, 그분들이 바라보는 그 미학적 관점이 또 다르니까. 네. 썩은 목소리 아니 이제 다료된 거죠. 아 숙성이 된다. 그렇죠. 네. 숙성된 거. 네, 우리 또 김정희 박사님은 그 북한의 토속민요로 작곡하신 그 작품집을 또 내셨기 때문에 더욱 더 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북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1988년 이전에는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떤 문화예술 그 작품들도 접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판문점에서 이렇게 남북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만나고 또 손잡고 휴전선을 넘나드는 그런 장면을 다 같이 아마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네. 냉전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한반도에도 평화가 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또 이렇게 사람도 넘나들고 또 지금처럼 노래도 네. 넘나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언젠가 남북의 명창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날도
뭐지 않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KBS 라디오에서는요 처음으로 공개되는 이 북한 가수가 부른 북한 민요 음원 자료가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네. 저희 제작진과 또 김병준 작가님이 이 1990년대부터 연변 동포들을 통해 꾸준히 이 북한 음악 음원을 네, 입수한 네.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정혜천 교수님. 예. 이제는 이 북한의 전통 음악 자료가 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입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만남이 이제 자유롭게 되지는 어렵겠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에 있어서의 그 무형 유산. 네.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기록으로 보면은 남북의 무형 유산 뭐 개성에서 발굴 사업을 한다든지 그 여러 해 동안 남북이 공동 참여해서 조사했던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적지 않은 그런 실적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향유하고 전승했던 이런 우리 민요와 같은 이런 전통 음악들을 이제 남북이 서로 네. 뭐 제한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직접 가서 자료도 받아오고 또 노래하신 분들도 뵙기도 하고 네. 이런 교류가 이제 실질적인 남북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분단 이전 북한에서 부른 전통 민요는 어떻게 또 불려졌는지 북한 지역 전통 민요 고유한 소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90여 년 전 서도명창 백모란과 이영산홍이 부른 박연폭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박연폭포는 90여 년 전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백모란, 이영산홍 소리였는데요. 자, 그럼 지금 북한 가수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북한 가수 김현옥, 김선아가 부른 박연폭포 들어봅니다. 90여 년 전 북한에서 불렀던 박연폭포와 지금 이 북한 가수가 부른 박연폭포 확실히 다르다 하는 느낌 아마 애청자 여러분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김영민 명창께서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예전에 90여 년 전에 그 백모란 또 이영산홍 이 두 분께서 부른 소리는 지금의 그 서도명창들이 부르는 거하고 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근자에 이제 그 박연폭포를 부르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약간 그 서양화된 그런 창법과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그 노래만 같지 분위기나 뭐 발성이나 이런 장단의 호흡 같은 것도 전혀 네. 다른 그런 느낌을 그렇습니다. 받았는데요. 네. 교수님, 이 오래전 민요하고 많이 달라진 게 저희도 느껴지는데요. 예, SP 시절이죠. 유성기 시절의 음원 두 분 명창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어서 들어보신 북한 가수의 이 같은 노래는 첫째 이 서도창의 목, 그러니까 그 식임새지요. 네. 굵게 또는 격하게 떨어주는 그 식임새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곡조는 살아서 있는데 역시 그 띄워서 맑게 하는 북한의 창법이 강조가 되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식임새 이게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악 연구자로서 볼 때는 네. 좀 아쉬움이 많다. 우선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야, 정말 이 두 다른 음원을 들어보니까 그 아쉬움 저희도 갖게 되는데요. 이 서도민요의 그 아주 그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 잘게 떠는 그 요성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 북한 가수들의 박연폭포에서는 좀 느낄 수 없는데요. 박사님 현재 이 북한에서는 아까 가수들이 부른 그런 스타일로 예. 민요가 불려지고 있죠. 예.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그 1954년에 외국의 이제 예술단을 보면서 그 김일성 주석이 교실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판소리에서 쓰는 탁성은 네. 쇙소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좋지 않다. 약간 걸쭉한 목소리인 예, 그렇죠. 거죠. 예, 탁성. 그리고 이제 남녀 구분이 없는 이것이 좀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적 미감에 맞지 않고 또 이제 우리 민족 성악 예술이 발전하는 데에 하나의 장애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맑은 소리로 노래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냐 하면 이제 그 흉성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울리는 곳이고 그 위로 두성과 비성을 네. 주로 써서 그러니까 맑고 곱고 또 이제 고음으로 많이 이제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것이 인민의 민족 정서에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유순하고 또 우아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내라 해서 이것을 이제 주체 발성 이렇게 주체 발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선생님은 통성으로 내시지만 네. 우리 전통 가곡에서도 보면 속청과 거청이 여창 가곡에서는 나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흉성과 두성이 이렇게 오갈 때에 이 경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그 전통 그 창법과는 조금 다른 아주 매끈하게 내는 이런 쪽으로 지금은 통일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예. 이제 문화의 차이라는 것도 이제 있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예. 21세기를 지금 걸어오고 있는 이 뭐 모든 게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세계는 하나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그다음에 깊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우아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연 이렇게 이 창법을 쓰는 데서 이런 거 찾을 수가 있을까? 라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 6.25 네. 전쟁 이후에 지금 54년에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김 박사님 하셨는데요. 사실 그 해방을 전후해서 또는 6.25 전후해서 전남 광주 지역에 남도 예인들이 북으로 많이 네. 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유명한 명창인 박동실, 안기옥, 정남이 또 최혁산 선생은 진직 가서 선생으로 활약한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분들이 가서 이제 남도적인 음악어법으로 많이 북한의 음악을 이렇게 정착시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그렇게 극한 전쟁 이후다 보니까 남쪽 지역의 음악어법에서 달라져야 될 필요성을 느꼈겠죠. 정치적이기도 네. 하지만 또 그런 반면에 이 판소리적인 그런 육성의 창법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들어보신 애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 지역에서 전승되던 북한의 전통적인 서도 창법 또한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 다시 북한 전통 민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북한 전통 민요 영변가를 먼저 80여 년 전 이금옥이 부른 전통 민요 창으로 들어보고요. 또 이어서 북한 가수가 부른 영변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여 년 전 북한에서 활동했던 이금옥이 부른 영변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북한 가수 박복희가 부른 영변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가수가 부른 영변가 들어보셨는데요. 교수님, 전혀 제목은 같지만 전혀 다른 노래고 장단의 호흡이나 이런 것도 전혀 다른데요. 이렇게 북한의 민요는 이렇게 새롭게 고쳐서 만들어서 부르는 이런 게 유행인가 보네요. 전통적인 우리 서도 소리 중에 굉장히 늙게 그러니까 길게 부르는 소리들이 많죠. 우리 네. 전통 민요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바쁜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아주 장단 늘어뜨려 놓고 그 한을 풀어내고 지금 이금옥 명창의 소리를 들어본 말 다시피 서도 창법의 그 식임새들이 다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창법의 정체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이 북한도 자꾸 현대로 오면서부터 이 민요라 하더라도 이 속도, 장단 같은 게 예전처럼 그리 느린 장단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좀 빠른 장단으로 가고 예,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우리 김영림 선생님께서 이 북한 가수 박복희가 부른 영변가 들어보시면서 이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셨거든요. 아니, 완전히 네. 뭐 이거는 그 멜로디 자체가 영변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영변가를 새로운 신민요 네. 창작 민요로 새롭게 만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혀 영변 우리가 들어보면 이 영변가가 아니고 이거 무슨 노래지?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혀 느낌이. 우리 김영림 명창께서 이제 평양 네. 공연을 이제 가셔서 네. 이 북한의 가수들 또는 뭐 북한의 소리꾼과 함께 한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요. 네, 저도 정말 이런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정말 남북의 분단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는 서로 만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술인들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그 원초적인 것이 우리 전통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읽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전통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서 정말 서로 그런 어떤 한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나이는 조금 자꾸 남상일 씨는 좀 기대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왜요 선생님도 건강하시네. 나이는 좀 먹어가고 있으니 이거 좀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아 선생님 아름다우시죠. 네. 아쉽죠. 아마 머지않아. 제가 너무 속상한 네. 게 이번에 그 북한에 못 간 것이 정말 저는 아 내가 이 아리랑을 이거 왜 정말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제가 공식 석상에서 저는 꼭 이 여러분들이 계실 때 그 북한에 가서 우리 아리랑을 한번 멋지게 불러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김영림 선생님 그 북한 지역의 예컨대 아리랑의 원 아리랑이라면 네.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불려지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죠. 이런 이 아리랑 아니겠어요. 그 지역적으로 보자면 뭐 강원도에 가면 정선 아리랑이 있고 또 이북에 가면 또 해주 아리랑 같은 아리랑. 경우 또 영천 아리랑. 제가 요즘에 그 제 이제 그 공연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영천 아리랑을 가르쳐 가지고 하는데 너무 너무 재밌어요. 영천 아리랑은 곡조가 어떤 곡조예요? 영천 아리랑이 네. 잠깐 내 생각이 좀 갑자기 안 나거든요. 아랑가 아 맞아. 네. 아 이제 예, 복잡하니까 지금 음원이 네네. 복잡해요. 이게 예. 영천 아리랑이 제가 언젠가 이북 가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버렸어. 근데 그쪽에서 인민 그 배우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면서 그쪽에 음원을 저한테 이제 들려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천 아리랑. 아랄인가 쓰랄인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이런 노래거든요. 엄머리네요. 엄머리예요. 요즘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엄머리 장단에 이 민요 안 할 겁니다 아마도. 네. 예, 엄머리는 남도의 아주 전통적인 그렇죠. 장단이고 구두막에서 쓰여진 장단이거든요. 아마 이런 장단의 호흡이나 우리 전통의 이런 식임새가 북한에서 좀 많이 좀 쓰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김종희 박사님 그 현재 입장에서 북한 전통 민요 그 원형과 뿌리 어떤 점이 달라지고 변화했는지 간추려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선 선율과 장단에서 민요의 그런 기본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은 남북이 다 공통되죠. 네. 그런데 이제 달라진 점은 이제 그 아까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발성이 이제 주체 장법으로 통일이 됐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변화고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 그 밖에 이제 가장 큰 변화로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정혜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도에는 그 요성이 특징인데 특히 위에 높은 음을 떠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이 이제 좀 소멸이 됐죠. 요즘 이제 부르는 노래들에서는 그렇게 이제 격하게 떠는 소도의 요성의 그 큰 특징이 좀 사라졌고요. 지금 이제 들어보신 두 음반에서도 그게 격차가 확실히 이제 느껴졌을 네. 텐데요. 그것이 이제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영변가 아까 우리 김영님 명창님 말씀하셨듯이 전혀 곡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앞서 이제 고음반에서 그 들은 음원은 지금의 영변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요즘 부르는 것들은 이제 장부타령조로 해가지고 개작이 됐다 그럴까 재창작이 됐다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반주죠. 반주가 대개는 뭐 서도 작가가 지금도 거의 이제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을 보면 전자음악 위주로 이제 그 에코도 많이 넣고 또는 이제 요즘에도 그 크게 배합 관현악
이렇게 대규모의 그 관현악 반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이 북한 전통 민요가 원형에 비추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변화가 과연 발전인지 현대화인지 이야기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지금 북한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 민요는 원형과 전통에 비추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정혜천 교수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더워지는 이제 여름인데요. 오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그러하듯이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한강변에 있는 여의도 KBS 본관에서 이렇게 특집 네. 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우리 김영림 명창님, 우리 네. 김 박사님 모시고 우리 또 남상일 명창과 같이 대동강변 옆에서 이렇게 제작하면 더 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네. 정말.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셨던 바대로 이 북한에서의 이 반주 음악은 배합관현악단인데요. 그것은 이제 서양 악기하고 우리 악기를 같이 혼합해서 편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북한에서는 아주 줄기차게 그 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악기 맞아요. 개량 사업이죠. 네. 그래서 뭐 장쇠납이라든지 또 네 줄짜리로 개량한 소해금이라고 우리 해금은 두 줄이 지금 전통적인데 네. 네. 그래서 이 악기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거의 서양 악기하고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평균적으로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기 개량에서 보면은 현대화적으로 북한이 우리 남쪽보다는 훨씬 더 개량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북한 음악에 그 진보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는 뭐 취궁이 넓어서 이렇게 농음을 많이 넣어서 우리 전통적인 식임새를 많이 넣을 수 있는 반면에 북한에 개량된 악기들은 정확한 음을 만들긴 하는데 농음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러니까 우리 전통 식임새 면에서는 손해보는 게 많죠. 맛이 떨어지는 네. 그런. 그다음에 서양 악기들이랑 같이 합주할 때 정확한 음고를 내는 거에서는 진일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일장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 또 김영림 명창은 오랜 세월 우리 전통 소리를 지키고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대중화하는데 네.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지금 정 교수님 말씀대로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저는요, 이 지금 그 대본을 받고 네.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이 제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제목을 갖고 우리 KBS 라디오에서 계속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노래는 정말 이랬었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그 명창들의 소리는 이렇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일깨워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이런 방송들이 좀 연이어져 갔으면 하는 그 제 그 바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관현악으로 사실 참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향 뭐 관현악단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국악관현악단도 네. 있었고 그네들하고 많은 그 협연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변제된 그런 개량악기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시켜가지고 이게 서양악기인지 국악악기인지 정말 혼돈될 정도로 우리가 간혹가다 그 방송을 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저분들이 줄기차게 또 한복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배울 점이다. 근데 우리는 외국에서 정말 뭐 어떤 분들이 오셔도 그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가서 춤추는 이런 모습 많이 봤어도 네.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한복으로 이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을 저는 참 보기 참 근자에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만약에 이 소리가 정말 변해서 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서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주체성이라는 것이 좀 무너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영변가도 했고 여러 가지 뭐 박연폭포도 했고 많은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게 소리가 갖고 있는 장단은 저는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서양악기하고만 만나도 김영님이는 우리 한국의 소리를 딱 지키고 가야 돼요. 그리고 70명, 100명이 연주자가 있어도 이 사람들을 딱 그냥 아주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야 되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져버리면 그날 정말 대단한 그런 좋은 공연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조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 여자 되고 오늘 잘난 척하네 이럴지 모르겠는데 정말 뒤에 뭐 대단한 뭐 그 악단이 있어도 우리의 것은 나는 정말 지키고 가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 뭐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기타 하나만 가지고 해도 저는 제 것을 버리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 후학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아, 그럼요. 네, 옷은 뭐 이 옷 저 옷 입을 수 있지만 그 몸이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즉석 비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김영림 명창 나와주셨으니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신고산 타령 네. 한번 불려주시고요. 네. 또 이어서 이 북한 가수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이렇게 좀 비교해가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제 우리 그 경기 저는 이제 경기 소리를 전문적으로 네.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북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서도 창법이기 때문에 또 창법 자체가 사실 서도 창법은 두성을 그 사용해서 소리를 많이 네. 콧소리로 많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그냥 통속으로 예를 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 노래가 창부타령인데 네. 우린 그냥 그대로 만들지 않고 아니 아니 또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영변가 있잖아요. 그 영변가 같은 경우 노자해 노자 노자 이렇게 끄는 이런 목들이 서도 목입니다. 서도 창법에서는 네. 이런 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김영림 씨는 서도 창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요 사실 공부할 때 정말 좋은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양한 창법을 배웠습니다. 네. 저희는 시조, 그다음에 정가, 뭐 지름, 뭐 남창, 여창, 지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도도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산연불 같은 것도 경기 소리 하는 사람들의 또 산연불을 들으면 나름대로 또 깨끗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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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전문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래도 저희가 그 산연불도 좀 무대에서 불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서도창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꼬리를 밑으로 살짝 내렸죠. 네. 또 우리 북한 민요를 또 연구에 오신 학자로서 또 작곡가로서 바라보는 견해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아, 예. 사실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남북을 막론하고 우리가 현대화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거의 서구화를 의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북한의 뭐 주체 발성이나 악기랑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현대화라는 작업을 거친 그 결과물들은 좀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이런 특성들은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또 대중화의 측면에서는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정체성이나 고유성 그리고 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한 점은 1990년대 이후에는 다시 좀 북한에서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 또 전통음악 유산에 대한 어떤 재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요. 사실 그 1960년대에 김정희 위원장이 예술문학에 진출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그 김정일이 그 쓴 음악예술론이라는 책이 하나의 그 교과서처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주체음악은 인민의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 요걸 강조합니다. 민족적 형식을 기초로 해서 양악의 요소를 좀 주체적으로 수용할 때에 탄생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발성에서 서양식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악기에서는 아까 이제 정혜순 교수님 말씀처럼 평균율에다가 12 반음 체제로 해서 이제 전조가 자유롭도록 이렇게 이제 계량이 추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선율과 리듬에서는 어떤 민족적 양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네. 발성이라든지 음색에서는 전반적으로 서양화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악기 계량이 1970년대가 되면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 이후로 민요 반주는 주로 이제 배합 관현악 아까 말씀드린 그 서양 악기와 함께 해도 네.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뭐 조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개량이 됐으니까요. 요 배합 관현악이나 또 전자악단과 민족악기의 뭐 합주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도 빨라지는데 이런 점들은 북한의 어떤 생산성 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북한의 민요 들어보고 어떤 반응을 볼지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통음악 색깔도 많이 다른 것 같이 느껴졌고요. 좀 날카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서도민요는 이제 제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응관 씨인가요? 그 배뱅이고 그거 들어봤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음이고 좀 경쾌한 맛은 있고 끼가 뒤에서 반주 음악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좀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반주가 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보니까 이제 악기 구성이 좀 다양한 것 같고 우리 민요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성악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함흥 비료 공장에 대한 것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 옛날 전통 노래는 아니고 약간 신민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정말 그쪽에 민요답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 언어가 같고 즐거움도 다 같은데 좀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템포가 좀 빠르고 동적인 것 같고요. 냉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혁명적이라고 그럴까? 좀 강한 이미지 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딱 들어보니까 발성도 차이가 있고 어쨌든 민요 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도 가고 왜냐면 생소하니까 일단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재미있구나. 발성이 좀 독특하잖아요. 막 톤이 높고 가사하고 발성은 어울리진 않지만 재밌다는 생각은 했어요. 네, 이 북한 민요를 접한 우리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 들어봤습니다. 김정희 박사님 어떠세요? 이 시민들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하고 또 이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자꾸 접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서로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그 특집 프로그램 우리가 하고 있듯이 앞으로 좀 북한의 문화 예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로가 좀 더 다양해지고 또 좀 더 자주 소개하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북한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중파 방송이 이제 최고지 않습니까? 네. 또 특히 라디오는 그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듣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북한 민요에 대한 소개를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도 차차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아까 김영희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문화예술인들 또 전문 소리꾼들 또 가수들의 교류와 협연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가 돼야죠. 네, 우리 일반 시민들의 반응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여러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고요. 가곡 비목의 작사가인 한명희 선생님의 말씀 들어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옛날에 그 김일성 주석 그 교시의 노래는 맑고 깨꼬리처럼 맑은 음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한 말씀 하면 이게 전부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판소리 창법처럼 그
텁텁하고 뭐 소탈하다 그럴까요? 그죠? 이렇게 그런 토속적인 소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지. 그냥 맑은 소리로 맑게 그 내는 창법. 민주주의 시대 다우나 사회라는 것은 다 개성이 노래마다 다 나타나는데 거기나 뭐게도 이제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는 획일성 어떤 다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정서로 노래하는 거야. 이런 창법 이런 그 사회 구조 속에서는 뭐 A라는 가수가 부르건 B라는 가수가 부르건 결과는 똑같은 저 정서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건전하다고 그럴까 뭐 서정적이고 무슨 섬세하고 이런 건 없지만 뭔가 좀 건설적이고 무슨 뭐 진취적이라고 할까 이런 좀 분위기는 좀 더 남한에서 못 느끼는 저 사람들만의 그런 음악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엔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서도창 예능보유자인 박기종 명창의 말씀 들어봅니다. 제가 지민요를 좀 배운 사람으로서는 제목으로 봐서 노래말로 봐서 아 이게 민요구나 하는 거를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부르는 스타일은 똑같다. 그 목소리에 그 곡태로 그 선율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 어떤 그런 노래의 구수함이나 말 속의 흐름이나 어떤 애틋함 무슨 한 같은 거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민요인지 현재 부르고 있는 자신들이 부르고 있는 대중가요인지 모르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 창법이 같으니까 목소리가 같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알잖아요. 세 사람이 각기 틀린데 노래를 한 곡절 들어보면 누가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거든요. 음이 그거는 주체사상 창법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올해 93세이신 박기종 명창은 이 서도 소리에 대한 그 아쉬움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예, 연로하신 그 노 명창님의 그 말씀이 가슴이 와 닿습니다. 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자기 민족의 민요 창법 그리고 자기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었던 이태리, 로마 제국이죠. 이태리의 민요는 벨칸토 창법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성악가들이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창법은 다 벨칸토 창법이죠. 그런가 하면은 스페인의 민요를 가지고 음악화한 플라멩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풍미한 그런 재즈. 이거는 독특한 아프리카의 그런 음악적인 어법을 많이 이민 와서 일군 그런 현대적 음악 어법으로 쓰이고 있죠. 또 프랑스 민요를 중심으로 만든 샹송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소위 그 소리의 창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의 창법 또한 세계적으로 독특함과 그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후세에게도 또 전 세계에게도 한반도의 창법, 한반도의 장단, 그러니까 리듬이죠. 이런 것은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겠다. 네. 물론 전승이 돼야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북한에서 음악대 단장을 지낸 탈북 음악인 김영남 씨가 이 남북한 민요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남한에서 이제 그 민요라고 할 때는 그 전통적인 거를 갖다 계속 그 고수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계속 발전을 시킨 부분이었고, 남한에서는 그냥 이제 그 원래 그 전통을 계속 이어오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남한에 이제 보면, 이제 뭐 아쟁이라든가, 뭐 이제 민을 그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우리 민족의 무슨 올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긴 있지만은, 좀 이게 탁소리 같은 게 있잖아. 에이, 하느님?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노래 부분에서는 이제 판소리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봤을 때는 매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네. 이 전통에 비추어서 우리의 옛 서도 소리와 지금의 북한 민요 원형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전통 악단이 부른 민요가 사라지고 서양 악단 일색으로 변했다 하는 이 부분.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이 소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 예,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전통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피리, 장구, 네. 가야금, 해금 이런 데서 그 우리나라의 전통
전통의 그 느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그 음악 단체들이라고 할까? 같이 협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서양 악기로 다 이게 바뀌어 버리면은 우리나라의 진짜 전통의 그런 진하고 애절하고 한이 서리고 이러한 그 우리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뭐 또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꼭 우리나라의 국악 악기로만 가지고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서양 악기와도 우리의 것을 협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또 국악 악기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그 행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술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악기 자체가 다 이제 개량이 돼서 정말 우리 예전의 악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정말 그 아름다운 서정적이고 우리의 정말 그 진진한 그런 맛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분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장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혜천 교수님, 이 현재 북한에서 부르는 민요는 그 원형 이 전통을 올곧게 전수하는 것보다 이 현대화했던 데 좀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필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북한은 러시아하고 가까웠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 세련되고 서구적이고 평균일적이고 이런 그 음악의 길로 나름의 개량 사업도 하고 매진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전통적인 민요의 선율을 많이 노래하고 연주하고 또 보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네. 이제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적인 정체성을 조금 더 많이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죠. 네. 이 북한에서 부르는 이 통속민요도 분단 이전에 비춰보면 이 서양 스타일의 편곡 그리고 뭐 속도나 이런 템포들이 빨라지고 음역대는 아주 높은 키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부르는데 음색은 뭐 깨꼬리처럼 예쁜 목으로 가는데 어떠세요? 이 전문가가 생각하는 이 북한의 민요 지금의?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도 고유의 그런 발성과 창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전에 정혜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북한 내부의 그때 당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변화를 한 것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해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변화가 물론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남한에서는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우리 그 남한의 음악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발전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겠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장단점이 해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정말 아쉬운 점도 있고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1부 북한 전통민요 뿌리를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뿌리를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전문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임재원 원장의 말씀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제 민요뿐만이 아니라 음악 분야 전체에서도 현대성이라는 소위 그러한 원칙 하에 예전 전통 음악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죠. 이제 그 중에서도 민요 중에서는 남측의 남도 민요가 아닌 경기 민요도 물론 아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도 민요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 반주도 이렇게 들어보면 조율을 평균율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현악 반주도 서양 관현악식 그 관현악법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구성하지요. 그리고 특히 성악에서도 맑고 곱고 큰 소리를 내는 것에 미학적 가치를 두어서인지는 몰라도 전통 그 민요 창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맑고 곱고 큰 소리를 내는 벨칸토 창법을 중요하게 받아들인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전통 창법하고 서양의 벨칸토 창법하고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국립국악원 임재원 원장이 말씀하신 이 북한 민요. 아, 오늘 또 이 함께 하면서요.
이 많은 분들이 또 북한의 민요 새롭게 바라보고 또 우리 북한의 민요는 어떤 뿌리였는지 네.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혜천 교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남북한이 가까워지고 또 미래에 통일까지 돼야 되겠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문화적인 교류가 실질적으로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남북에 있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달라졌지만 서로의 민요를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거. 사실은 민요야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정치적인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요를 통해서 남북의 문화적인 물꼬를 트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양 진영의 방송에서 좀 더 많이 민요를 좀 방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우리 국민 소리꾼 김영민 명창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 저는 참 오래간만에 KBS 라디오에 왔는데요. 정말 참 따뜻한 그런 느낌의 네. 방송을 오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갈고 했었던 그 북한의 참 민요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까. 저는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늘 궁금했었고 네. 함께 하는 시간을 좀 너무 가져보고 싶었던 게 네. 정말 제 소망이었었는데 오늘 조금이나마 그 소망을 여기서 풀고 갑니다. 네. 네. 우리 또 북한 민요 연구가로 또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희 박사님. 네. 아,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많이 바뀌고 또 전통성이 조금 감소됐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것을 아직 이제 선율과 장단은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뭐 전통의 단절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발성이나 창법도 반주에서 변화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사회 자체 내에 어떤 필요성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존중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이지만 이 서도 고유의 발성과 창법은 오히려 남한에서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전승이 되고 있으므로 좀 이제 앞으로는 서로가 또 어우러져서 더 다양한 음악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1부 북한 전통민요 뿌리를 찾아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영림 명창 그리고 전북대 정혜천 교수님 작곡가 김정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주보고 부르면 한 목소리 대동강에 전한다. 저 대동강에 전하노니 흐르고 흘러 서해에서 한강수를 만났을 때 어찌 얼싸안지 않고 스쳐갈 수 있으랴. 여기 한강수에 실어 전하노니 바람결 넘고 파도 넘어 부른 뱃노래가 저 대동강 부병루 연광정에 울려 퍼질 때 그 누가 귀를 막고 돌아서리까. 대동강수 한강수여 조개는 잡아 젖절이고 가는 님 잡아 정들이듯 민요로 만난 오늘 이날의 정을 대동강이 차마 귀를 막으렵니까? 한강수가 설마 등을 돌리렵니까? 길이여, 남북의 소리길이여, 오늘처럼 민요 따라 삼천리,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활짝, 동포 앞에 열리 사이다.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1부 북한 전통민요 뿌리를 찾아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